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빙 108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진구품인데요. 1장 가운데 7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진구품자 분별 청탁이요. 또 하당 결백 무행 오욕이라 해서 진구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맑고 흐림을 잘 분별해서 깨끗한 것을 비우고 배우고 더러움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청정함을 터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옛날 어떤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어릴 때부터 독자이다 보니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요즘도 참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요. 뭐 나이 40이 돼도 아직도 집에서 뭐 어머니한테 뭐 용돈 타는 건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나가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는 교만하고 또 허황하여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물론 방탕을 해서 인색하고 당돌하고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천대하게 되자 부모와 스승과 또 친구들을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부처님을 섬겨서 그 복을 얻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청하게 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무릇 도를 구하고자 하면 먼저 그 행실이 청정해야 하거늘 그대는 저 세속의 때를 가진 채 그대로 우리 도에 들어오려 하는구나.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외우고 익혀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잊지 않느니만 못하나니 부지런히 생업에 힘써서 부자가 되어서 근심이 없게 하고 예의로 몸을 지켜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또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목욕을 하는 것이고요. 몸의 깨끗함을 얘기하죠. 씻지 않아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아니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마음을 잡아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민첩하게 행동하고 정밀하게 닦아서 남에게 칭찬을 받고 또 흠모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거라. 이렇게 실천해야 도를 닦을 수 있느니라 하시고는 계속으로 이르셨어요. 생무선행 사타악도요. 주질무간 도무자용이라. 살아서 선한 행위 없으면 죽어서 나쁜 길에 떨어지나니 쉴 새 없이 질주하지만 이르러 보면 쓸데없는 것들 뿐이니라. 당부지의 이연의정 거구무로 가리구행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서 그것으로 선행의 뜻을 얻어서 때를 여의어 더럽혀지지 않으면 이 몸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리라. 해인 이점 안서 초진 세제 심구 여공 연금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차츰차츰 느릿느릿 천천히 나아가서 마음의 때를 씻어 없애는 것 마치 세공인이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나니 악생 어심이요 환자 괴형이라. 여칠생구 반식기시니라. 마음의 악이 생기면 도리어 제 몸을 부순하니 마치 저 쇠에 녹이 쓸어서 도리어 그 몸을 잠식하는 것과도 같나니 불송위연고 불금위가고 불엄위세고 방일위사군이라. 글을 읽지 않으면
말에 때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안에 때이며 단정하지 않으면 몸에 때이고 방일함은 일에 때이니라. 간미해시구 불선위행구 금세역구세 악법 위상군이라. 인색함은 보시에 때이고 착하지 않으면 행실에 때이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나쁜 법은 언제나 때가 되나니 구중 지구 막심 어치요 학당사학 비구 무군이라. 때 중에 가장 큰 때는 어리석음보다 더한 것이 없나니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악을 버리되 마땅히 그 때를 없애야 하느니라라고 하셨는데 글을 읽지 않으면 바로 말의 때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치반의 때이고 단정하지 않으면 바로 몸의 때이고 방일함은 일의 때이고 인색함은 보시의 때이고 또 착하지 않으면 행실의 때이지만 때 중에 가장 큰 때는 어리석음보다 더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명심하신 걸 기원 드리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08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